성경에는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만나는 인물들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참 영적인 자산을 갖고 있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되는 다윗은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오면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다윗을 처음 보았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한참 다윗을 겪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야, 이 말씀 이거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다는 말은 마음이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특별히 죽이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것 특별한 거 없어도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나 봐요.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 이걸 보면 금방 읽고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야, 얼마나 부러운지요.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부럽다는 마음이 들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 때문에 부러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일했다고 하는 큰 업적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부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상관의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경험으로 잘 아시죠? 나는 정성을 다해서 하느라고 하는데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보면 굉장히 섭섭하죠? 사람 마음에 들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니까 참 너무 부러운 존재다 하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무엇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들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들었어요. 3000년 이상 되는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혈통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 다 삭제해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아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특별히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욕심낼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좀 될 수 없을까 하는 욕심이에요. 소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드는 사람이 좀 될 수 없을까? 이런 소원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만나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고 다윗이 부러워가지고 갑자기 자기 영어 애명을 다윗으로 고쳐버렸죠. 이미 그분의 이름은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바울인데 온 세계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름이요. 뭐 인쇄물마다 다 들어가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윗으로 바꾸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웬일이냐 웬일이냐고 소동을 벌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변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읽으니 너무 부러워서 나도 다윗처럼 좀 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이름을 바꾸면 그만큼 다윗처럼 되려고 하는 자신의 큰 노력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좀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될 수 없을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다윗을 닮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동안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강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잠깐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가 있죠.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 만들어라. 작은 예수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작은 예수 되면 예수 닮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하느라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예수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운다는 말은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목표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책임의식도 없어요.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예일대학의 연구 발표입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앞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열심히 학업에 전진하는 사람은 전체 학생 중에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7명은 그저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공부하는 거다. 그저 그 정도고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후를 놓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도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럽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있게 행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목표를 놓고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변화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변화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년 동안 하면서도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벌써 우리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비록 그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할지라도 벌써 그 마음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예민한 그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느낌이 있어요. 따라서 이 신앙 양심이 작동을 하거든요. 나 이래가지고 안 될 텐데,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고치면 내가 이거 신앙생활 바로 못하겠는데 하는 나름대로의 뭔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말입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보면 주상복합형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주상복합형 건물이 뭔지 아시죠? 아파트도 되고 상가도 되는 건물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주상복합형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안 바꾸어요. 습관도 안 바꾸어요.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몸에 익은 것 절대 바꾸지를 않으면서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변화를 주어야 될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종교란에는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써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전환시켜야 돼요. 변화를 더 주어야 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변화를 주어야 될 내용. 미지근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태도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요. 아침 이렇게 이럴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놓고 소극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미지근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절대 소극적이 아니에요. 골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절대 소극적인 사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누구한테도 안 지겠다는 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잡았다는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만은 미지근하다고 말해요. 주일날이라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너무 미지근하니까 시간 맞추어서 오다가 보면 지각하고 어떤 때는 10분도 늦고 15분도 늦고 그렇지 않아요? 이 미지근한 상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성격들이 그랬는지 영적으로 병이 들어 그랬는지 미지근했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성이 없어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하나님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미지근한 태도는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이런 태도, 소극적인 신앙 태도가 습성이 되어버리면 참 어려워집니다. 뭐든지 습관이 되기 전에 고쳐야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습성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구제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시작하고 나서 23년 동안 지켜보는 형제들 가운데서 아직도 그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구제불능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도 23년을 더 먹었으니까 이제 나이까지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요. 참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천국에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쫓겨나올 확률도 있어요. 습성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션 코비가 말한 것처럼요. 그는 습성을 이렇게 의인화시켜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습성이라는 놈을 잘 다루면 세계를 얻게 만들지만 습성이라는 놈을 잘못 다루면 나 자신을 파괴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난 당신을 파괴할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습성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습성이라는 거 잘 선택합니다. 좋은 습성 선택해서 잘 훈련하고 엄격하게 다루면 그 좋은 습성 때문에 내가 세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습성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몸에 그저 자리 잡게 만들면요, 결국은 내 자신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성이 있고 나쁜 습성이 있어요. 나쁜 습성,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내 습성화 시켜버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내 발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시키고 말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태도가 있으면 당장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작심을 하세요. 그리고 1년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속화는 어떻습니까? 세속화도 변화를 주어야 될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이중적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면 세상 법칙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거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썩고 냄새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정상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것은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는 배와 같아집니다. 세상의 모든 잡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세속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관례대로 세상 법칙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그것은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고쳐야 될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두고 판단해야지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숨은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숨은 죄가 없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숨은 죄가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특별히 법에 걸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보면 용서해야 될 자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죄가 있죠. 사랑해야 될 자 사랑하지 못하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죄가 있죠. 저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남은 잘 가르치면서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죄들이 있죠. 이런 거 숨은 죄라고 말이에요. 음란하고 성적으로 잘못된 것에 너무 관심을 자꾸 기울이고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고질적인 숨은 죄가 있을 수 있죠.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을 예수 30년을 믿었는데도 뿌리를 뽑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탐욕이 있죠. 이런 것들, 숨은 죄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주가 되신 가장 높으신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변화의 목적을 세우세요. 바꾸어야 할 것,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고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의 목표를 세우세요. 우리는 발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볼 때에 자식이 도무지 성장을 안 하면 그 자녀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으셨는데 꼭 성장해야 될 것들이 성장하지 않고 10년, 20년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계속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10년 전에 비해서 아직도 자라지 못하다고 생각됩니까? 그 믿음 자라야 돼요. 믿음을 꼭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믿음은 계속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 어떤 사람은 처음에 믿음에 비해서 더 믿음이 그죠? 뒷걸음을 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듭니까? 내 믿음 꼭 키우고 싶다 하면 교회 안에 여러가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 좋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꾸 헛소리하는 믿음 좋지 못한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나도 나중에 헛소리한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시간 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알았다고 그것으로 다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셨어요. 성경을 들려주셨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계속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압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아면 알수록 그 성경을 내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도 너무 나는 성경에 무식하다. 잘 모르겠다.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배우세요.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세요.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지 않아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 못하면 테이블 사서 들어도 자습을 해도 얼마든지 돼. 말씀에 실력이 쌓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격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신앙인격이 자라지를 않아가지고 날마다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없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인격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같이 행동했지만 예수 믿고 10년, 20년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인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그러지를 못해요. 항상 사고 뭉치해요. 자식들 상처주고 남편 상처주고 아내 상처주고 날마다 제 성격대로 그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새벽 되면은 예수 예수 부르짖고 교회 나가면은 극성을 피우고 여러분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인격 갖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것은 인격은 자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고 내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계속 키워야 되겠다. 내 신앙 인격도 키워야 되겠다. 이래서 성장의 발전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헌신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리면 가장 위대한 도전이 바로 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란 뭐냐?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신실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죽으라는 소리죠. 먹고 마시는 것까지 그만두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자세, 이것이 헌신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잖아요.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이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말이에요. 내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인숙과 같은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과 같이 허무하게 살다가는 인생, 이 인생은 남겨놓고 가서는 안 됩니다. 움켜쥐고 있다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은 내가 사용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내 몸, 내 시간, 내 발란트, 내 재물, 내 모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헌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은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기꺼이 내 시간도 내놓습니까? 내 젊음도 내놓습니까? 내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까? 내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까? 그 드리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드리면 그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드리는 것은 좀 있고 나머지는 내가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다.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우인이 한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쓰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사이 도전받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회와 자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같고요. 또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저는 30년의 깊은 또 영적인 선후배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두 교회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나는 한국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선두주자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14년 된 교회입니다. 역사가 우리보다 10년이 더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지금 4천명 이민교회, 전세계 이민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로 이제는 발돋움을 했습니다. 어른예배 3,500명 정도 모이고 1년 예산이 700만불, 800만불 되는 교회는 이민교회 안에서는 사례가 없어요. 제일 앞서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한 목적은 이 이민 2세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워야 되겠는데 정말로 영국의 이튼스쿨처럼 참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길러낼 만한 어떤 좀 센터가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센터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하나 만들자. 이게 프로젝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700만 불을 세웠습니다. 700만 불이면 여러분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시죠? 한 100억 가까이, 100억 조금 더 되는지도 몰라요. 700만 불 예산을 세웠어요. 교인 3,500명에 700만 불 헌금을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1,000만 불하고 조금 더 나왔어요. 헌금이요. 그러면 1,000만 불하고 헌금 더, 1,000만 불이 좀 더 났다면은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보면 우리보다 한 6분의 1 작은 교회로 생각을 하면 출석률로 봐서 우리 교회로서는 600에서 700억을 헌금한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네, 놀랐어요. 그런데 저 마음을 특별히 감동시킨 거 있어요. 목표가 700만 불인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했는지 1,000만 불이 넘었다. 지금까지 나는 목회를 해도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교회는 3년 전에 천 몇백만 불을 들여서 교회를 새로 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벌써 교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성도는 목사님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쥐어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드리겠다고 드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엄청난 큰 교회가 됐잖아요. 불과 그렇게 헌금하고 3년도 안 됐는데 또 헌금하는데 교인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불이 넘었죠. 그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토가 닦이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가장 소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달라 하면 드리는 것, 나에게 있는 것도 기쁨으로 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그들이 배운 거죠. 다윗을 보세요. 그 임금을 40년 동안 하면서 쌓아놓은 보화, 쌓아놓은 재물,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짓는 성전을 위하여 하나도 남겨놓지 않냐고 다 쓸어놓고 갔잖아요. 자기 것이라는 거 남겨놓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바치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습니까? 시간은 좀 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전도를 위해서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싹 달라지는 여러분 그런 헌신의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합니다. 헌금은 좀 하는데 시간은 절대로 내놓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 없습니까? 헌신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면 우리는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변화의 목표가 뭔지, 발전의 목표,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리고 헌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